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경전입니다. 과학서적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 자꾸 과학서적인 줄 알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게 아니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네가 봤냐? 이렇게 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안 만드는 건 네가 봤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틀렸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접근하고 싶은데 오히려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아나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하는 것이고요. 또 경험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책도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믿어라.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그거를 설명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죠. 이 창세기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왜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계셔서 삼위가 함께 이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태초라고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태초는 이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앞서는 태초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이제 이 땅이 창조되는 그런 어떤 순서, 천상계가 아니라 물질계가 창조되는 어떤 그런 순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이 어떤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우주를 넘어선 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물질계 아닙니까? 저 멀리 별이 있지만은 거기서 가고 가다 보면 그 물질을 만나게 되죠. 그 물질계예요. 이 물질계를 넘어선 곳에서 비로소 물질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 창조 기사가 이제 1장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타락해서 사단을 닮아갔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고 또 그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술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동물의 한 파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의 한 파트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것이지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하는 동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이지 동물의 한 파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서의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게 오복 그런 복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물질적인 복을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럴 때 그 복은 행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휴식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의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첫째 날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주일을 주신 어떤 목적, 이유들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가야 되는지.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인간에게는 첫째 날이었죠. 그 첫째 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쉬시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살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명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선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휴식을 명하셨습니다. 그 휴식을 명한 것이 인간의 육체를 이해하시고 또 휴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정하신 것이죠. 일하지 마라. 아예 일하지 마라.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일하고 안 하고가 별로 상관이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틀 안에 채우셨습니다.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넷째 날에는 하늘의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새들을 그 궁창에 떠다니게 그 궁창을 채우신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그런 생물체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여섯째 날엔 동물과 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 안에 그대로 채워 나가는 작업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미라고 하는 그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이라는 것을 이제 뭐 해석하는 것은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세대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하루 이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범주는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범주예요. 하늘의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넷째 날 만들어지면 그 전에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태양이 한 바퀴 우리가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태양을 만나서 그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루를 생각을 하는데,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개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신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은 타락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죽음이 생기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이죠. 물론 이 창세기를 창세기 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지내면서 기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보낸 거예요. 벌써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그 노예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는 그리고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구체적인 기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은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제 글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 노예의 상황에 있었던 글도 모르고 그냥 뭐 쎄빠지게 일만 하던 400년 동안 자자손손이 그냥 다 노예로서, 노예가 무슨 학문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스토리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네 아니네 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절이 박스고요. 그 다음에 26절로 29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누림은 뭐냐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뭐 부부간의 교제를 할 때도 행복을 느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그 행복을 갖다가 재미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렇게 하면 아, 교회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어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그 재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가슴을 치는 통의 자복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는 참 참된 의미의 그 칼디아, 그 마음속 깊은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기쁨,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날 창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남자가 복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제 갈비뼈에서 여자를, 갈비뼈를 빼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이라 그랬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그 하와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남자를 만들고 나서 얼마 후에 여자를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데이로 하루하루로 따진다면 하루도 안 보시고 하루 딱 봤는데 아유, 야, 너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아담에게는 이미 장명가의 직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어떤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거 혼자 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을 텐데, 그것이 과연 하루겠느냐는 거예요. 남자를 만들고 얼마 후에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실 때 여자를 따로,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를 또 흙으로 만들고 나서 갈빗대를 삽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에게 있는 그 갈빗대를 뽑아서 거기에서 여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남성을 만들 때 지금의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보다 둘이 보시기에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완전한 하나를 둘로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는, 여성들에게만 있는 그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여성들의 특성이 사실은 남성에게도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인간 사상으로 들어오면서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용돼서 나가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그 태초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초적인 태초에 하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보내실 바 성령,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로서도 완벽하신 분이죠. 그 완벽한 특성을 인간에게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나누어 놓으신 그 질서가 너무 오묘하고 놀랍죠. 우리가 그 신비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관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들었지만 도저히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치우면 돼요. 그냥 지나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와 다른 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서로 풍성하게 되어야지 서로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해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한 이제 외경들도 있고, 뭐 참고서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야말로 참고서적이지 우리가 정경처럼 이렇게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 남자를 만들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여자를 만들었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를 좀 걸어두고요. 2절로 넘어가면, 자,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2장 4절을 잠깐 보십시오. 뭐 어떤 것은 여호와, 그러면은 이제 제의로 시작하니까 제의 문서, 와인 문서, 뭐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가시라고 부르지요. 랍비들은 야훼라고 부르지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많은 성경 가운데 이제 번역서들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로드라고 주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야훼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참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여호와는 여호와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같은 단어면 두 개로 나눠놨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왜한 단어로 다 일관되게 가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우리가 배운 게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처음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면 조금 더 그게 구체화됩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인자 사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자 사상이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천상을 보고서 인자로 보이는 분. 왜 천상 세계 가운데서 인자로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자식처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세움을 입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다니엘 때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감춰졌던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를 원어로 봤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한 것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이것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2장으로 좀 뒤로 넘어가서요. 2장에서 우리가 이제 빠트리면 안 되는 게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제 선악과 사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는데 한 개는 먹어도 되고 한 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늘 따먹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겨난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고, 만들어진 건지 존재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사단이 죽음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냐?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하는 선과 악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초월자예요, 초월자. 그래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사단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천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모든 게 선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이면 다 선하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 편에, 이거는 사단의 참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단이 하나님께 딴지를 걸은 것을 인간에게 오염시킨 거죠. 사단이 불만이 가졌던 게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선악의 주권자는 하나님만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건 거거든요. 왜 최고의 자리는 당신만 가질 수 있느냐? 나도 가질 수 있고, 저 인간들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이제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의 기준이 되신 분이잖아요. 저 생명과시나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마라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하라와 하지 마라는 기준을 당신 혼자만 해야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인간인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선하고 악한 것을 너네가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응?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 선악의 규정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안에. 그래서 선이 뭐예요? 제가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에요. 좋은 놈이야. 근데 제가 나한테 못되게 굴면 나쁜 놈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일 때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은 없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죠. 무질서가 되어지는 거죠. 무질서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이 행복이 남아나질 않는 거야. 다 자기가 잘해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의 자리, 내가 규정했던 선악의 그 개념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좋은 사람, 나한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기준을 내가 정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쁘다 그러면 나도 아 나쁘구나,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아 나도 좋다, 이렇게 나를 바꿔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그 기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가장부터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구합하게 살면 우리 안에 처음으로 주셨던 그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언제 깨지냐면 나 잘났다고 생각할 때 깨지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의 와해, 기준이 다 나야. 그래 사단은요, 그래 네 생각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 중요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은 아무 생각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법은 만들어요. 법은 만들어요. 왜? 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으면 그것이 법과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에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네 생각도 인정해줘야 되고 내 생각도 인정해줘야 돼 라고 우리는 교육받았고 세뇌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거기다 뒤에다가 뭐를 해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까? 그게 배려라고 하는 그 안에 그게 인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삼켰던 선악과 토해내게 해주십시오. 뱉어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됨을, 하나님됨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나 내려옵니다.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악과의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그 선악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려주셨겠지요. 죽음이 어떻다는 것을, 어떤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셨겠지요. 안 알려주시고 그냥 먹으면 대책 없이 죽는다 이렇게만 하실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알면서 먹은 것이죠.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모르고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래도 매를 덜 맞는다 그랬잖아. 예. 그러나 알면서 죄를 지으면 심하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우리가 박스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사실 요 문제는 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아까 돕는 배필 얘기했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기서 돕는 배필은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내가 시키는 거 이거 해, 이런 각도에서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돕는 배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그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그
여성이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성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이 갔어요, 여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제한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아내가 돕는 거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을 너는 좀 이렇게 도와. 이런 도움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자리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남자들이요, 아내가 없으면 불쌍해집니다. 뭐 그렇게 자유롭고 뭐 즐기면서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내 귀한 줄 알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며칠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4절로 6절까지 박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무슨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뭐 여자가 사단과 관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외경 가운데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외경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쓴 건데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동산을 함께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선악과를 먹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한 일주일 지나서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한 1, 2년 지나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한 500년쯤 지나서 먹었을까요?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숫자가 카운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숫자 카운트가 의미가 없어요. 몇 살이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나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태어났다. 이게 들어온 것이지 그 전에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안 죽는데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나이 따지겠습니까? 아 내가 천국에 온 지 92,700년 됐어.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하나 의미가 없어요. 왜? 죽음이 있을 때의 나이가 의미가 있지요. 나이가 의미가 있는 건 뭡니까? 죽음을 계수하는 숫자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카운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먹었는데 얼마나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뒤쪽에 나오는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가인이 뭐 두려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아,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우리 숫자로 며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 지금의 그 계산으로, 날로 수백 년이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일 수도 있어요.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사이에 그걸 따먹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에 감춰진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수치심이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벌거벗은 존재구나. 내가 흙으로 만든 존재구나. 이게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버린 뭐 대단한 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서는 으뜸이었지만 그 작은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 무력,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변명이 이어지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12절도 좀 밑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어떤 그 갈등과 분란의 요지가 이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묻는 거겠어요? 알면서 묻는 거겠어요? 알면서 물을 때는 정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알면서 물어봐?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물을 때는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서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그냥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잘 안 와닿지요. 그러나 영화로 만들었다면
엉엉 울면서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야곱입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그럴 때 야야야 네 이름이 뭐야? 너 이름같이 살았잖아. 네가 어디 복을 받기 합당한 놈이야? 어? 네 이름이 뭐야? 그럴 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야곱이군요.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인생을. 그런 고백,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이 진짜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은총을 내리시잖아요. 이때 아담이 만약에 그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갔더라면 완전히 사태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였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여자도 원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도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탓.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도 들어가 있고 이 여자에 대한 비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가정들이 깨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자꾸만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저래요. 저래서 저래요.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별 말이 다 나오지만 결국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가정 화목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뭐라 그럴까요? 좀 지금 갈라놓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박스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최초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이 뱀의 입장에서는 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언제 올까?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죠. 언제 오지? 내 머리를 상할 자가 언제 오지? 오기만 해봐라. 내가 먼저 선수를 칠 거야. 먼저 죽여버릴 거야. 먼저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단이 꼬인 거죠. 누구를? 가인을. 왜? 아벨이 뭐 같으니까. 여자의 후손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쳐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여자는 그 뱀의 원수가 되잖아요. 뱀. 이 여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지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뱀과 원수예요.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와해시키려고 이 뱀은 별짓을 다 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뱀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이제 뭐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걸로 3장이 마치고요.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 난 자식이 가인이고 아벨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난 자식들을 이제 그게 누구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냐면 아담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난 자식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전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난 자식들은 그러면 아담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유전죄가 없는 거예요. 유전이 없어요. 죄의 유전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나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보가 아담의 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도 이제 낳은 자식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 제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그 누굽니까? 아벨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아벨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자식인 셋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자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낳았던 자식들. 이제 가인이 두려워하는 그 이제 뭐 저희 사장에 보면 이제 가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가인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때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어떤 멸망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로서 그런 입장으로 딱 갈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인에게 있어서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4장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그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치시고 밑줄을 그어야 될 장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 되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의 제물도 기뻐하셨지만 가인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때 무슨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악을 행하면서 살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없는데 그러면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은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선악을 율법이 없다고 해서 악이 없습니까? 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도 선이 있었고 악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사람의 양심에서 기인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 것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져도 괜찮은 것 같은,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껏 져버리는 이런 행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예배 생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방탕하게 살고 범죄하면서 살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인을 쳐 죽이죠? 이제 가인을 죽이고,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에서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없는 줄 알고 가인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또 물어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뭐 하기 때문에 정직한 직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시기심이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도 죽여 주십시오. 이런 자복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복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기 피우다가 멸망받아 죽어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다. 네가 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팥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도망 다니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뭐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들짐승이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너를 죽이려는 자에게서 도망 다니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때서야 비로소 가인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마당에는 또 감출 게 없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밑줄을 좀 쳐놓고 가면 좋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누가 죽인다는 거야? 아직 누구도, 셋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아담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가인, 그, 하와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모르다. 그때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또 가인이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능력이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어떤 보호막이죠. 그래서 그러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이 에녹은 들림받았던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무디 명상록을 보면서 제가 조금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기록한 게 있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절한절 거기다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아홉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가 이제 쓴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가인은 육적인 마음을 설명한다. 세 번째, 아벨은 영적인 마음을 설명한다. 네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한다. 다섯 번째, 노아는 중생을 설명한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을 설명한다. 일곱 번째, 이삭은 아들의 신분을 설명한다. 여덟 번째, 야곱은 공로를 설명한다. 아홉 번째, 요셉은 고난과 영광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핵심의 아홉 인물 아닙니까? 요셉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절. 빡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가요? 셋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계보도 셋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셋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가인의 후예 이렇게 나오지 않고 겐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겐 족속. 그러면 아, 가인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 보십시다. 이제 뒷장이 이제 24절이 핵심되는 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데려가셨다. 이제 그가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제 외경에 뭐 제가 자꾸 외경 얘기를 해서 그 죄송한데, 죄송할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초대교회는 많이 읽혔던 거거든요. 이제 정경 작업을 할 때에, 미처 그 정경 작업할 때에 발견되지 않은 책들도 있었고, 니케아 회의에서 종교회의, 1차 종교회의를 할 때, 그때 정경 작업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복음에 이제 퍼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한 곳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은 로마로 오지를 못했어요. 소식도 없었고. 그때부터 체계화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구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뭐 발이나 말이나 뭐배 타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지라, 그때의 그 이제 그 니케아에 모여서 종교 회의를 가질 때는, 그거는 아주 그 퍼진 기독교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정경으로서 자리매김이 딱 되었지만, 이게 이제 그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루터가 정한 거 아닙니까? 외경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빼버리고 이것만 우리가 쓰자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저는 그 참고서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서적으로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보면, 에녹서에 보면 꽤 두껍습니다. 그 에녹서에 보면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도 받고, 그 문자의 창시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자를
전수받은 그런 최초의 사람이라고 또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 에녹이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낳은 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낳은 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이게 왜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탁 채야 되는 것이죠. 무드셀라, 메투세라, 이거는 메투세라. 뭐 이것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쏟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뭔가가 쏟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또 창의 사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심판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묘하게 지은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얘가 죽으면 뭔가 쏟아진다, 그런 이중적인 뜻을 포함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그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지요. 969세에 죽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600세라는 게왜 중요하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투세라,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정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다 보니, 그는 심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이 올줄 알아요. 지금 성경에 이미 지금 메투세라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들어올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휴거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올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는데, 노아의 때처럼 그 죄악이 범람하고 그 죄악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게또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인간이 120년 후에는 인간이 멸절당한다라는 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로 받아서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500세 때에 셈을 낳았다라고 보더라도 노아의 방주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정도 이미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가 나중에는 함께 이제 만들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노아 혼자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터가 제재소에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나무들 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그 나무 냄새라든가, 또 나무를 운반하는 그런 모습들, 나무가 와서 트럭에서 내려지는 거, 뭐 이런 것들, 제재소의 톱에 켜져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책상 같은 거 만드는 이런 나무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우리가 10명 달려붙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만한, 그냥 제가 말하는 요만한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듭니다. 보통 요만하면요, 한 7, 80kg 돼요. 그러면 노아나 뭐이그 노아의 여덟 식구가 엄청난 장수가 아닌 이상 그 나무를 그렇게 옮겨가지고
그 배를 만들고 깎아 만들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조금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결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6절로 넘어갑시다.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자, 6장 자, 3절에 보십시다. 6장 3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게 뭐예요? 이제 120년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끝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죄악이 없는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 또 하늘에 신령한 천사들로 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에녹서에 보면, 이 천사들로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인데, 이 네피림의 원어의 뜻이, 네피림, 여기 있죠? 네피림. 자, 이 네피림을 여기 밑에 보면,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벌레의 의미는 모래입니다. 모래요? 벌목꾼. 벌목꾼이라는 거, 벌목꾼. 벌목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벌목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무 켜는 사람이에요, 나무 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그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네피림이 큰일을 한 거예요. 왜 저는 여기에서 갑자기 네피림이 등장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 거인들이 나무를 켜고, 자르고 켜고 운반하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120년이면 제가 생각할 때 노아의 식구들만 했다면 1200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들이 왜 노아를 도왔을까?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보성 얘기가 나와요. 초반에 보면 제가 그냥 찾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2장에 나온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온 땅을 둘렀고,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창세기 때에 이미 금이 나오고요. 또 보석 종류가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가 아니라 의미가 있었고, 그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어떤 가치의 존재로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소설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도 어떤 때는 도움이 되니까. 이 이제 셋의 후예들이 그 어떤 보석의 어떤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다 사용되었던 게 아닐까? 이 네피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뭘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 뭐였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저는 방주가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그 식구 8명이 방주를 지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지요. 방주에 타고 있었고 방주에 들어갔고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들이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이제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전심을 다해서 그 작업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볼때 건물을 세울 때 이런 것이죠. 건물을 세울 때어 저거 누구네 건물이야? 그러면 그거 누가 세웠어? 이렇게 할때 예를 들어서 주견네 건물이야. 저거 주견이 세웠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견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뭐 주견이 그걸 다 세웠겠습니까? 건물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설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한 사람에게 그 어떤 공이 돌아가잖아요. 그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방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산꼭대기에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지식이 조금 다산 위에다 만든 줄 알아요. 그래서 산 위에다 만든
기록이 있냐? 그러면 있지 않아요? 그래. 없습니다. 그렇네요. 산을 끌 나무를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정말 거인들이라도 힘든 일입니다. 나무를 알면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구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에 보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공로일까요? 무드셀라가 노아를 가르쳤겠지요. 노아야, 우리 아버지 에녹이, 우리 아버지 에녹 알지? 너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는 말이야. 아니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그 노아를 낳았죠. 그러니까 라멕의 스토리는 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너는 좀 제대로 좀 잘 만들어 봐라. 이렇게. 무드셀라가 539살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무드셀라가 아버지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서 하루나 1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 역시 가장 최악으로 더럽고 어두워지고 타락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도 보내주셨고요, 죄 속죄함의 비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계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악, 옛날 버전에는 죄악의 관영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죄악이 관영이라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던 세대인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악의 기준이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양심을 통해서 죄악과 죄악이 없는 자들의 어떤 기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7장 갑니다. 7장 가보면, 7장 1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방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짐승들도 오게 되지요. 이게 빡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움을 보았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된 삶을 보았다. 이 죄악 가운데서 오염되지 않는 네 모습을 보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11절로 가봅니다. 7장 11절에 가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이제 하늘에 문들이 열리고 뭐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의 용량은 이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분량이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 16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매, 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문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밖에서 채워버리셨나봐. 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셔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비구나, 비를 처음 봤으니까 이게 비구나, 이게 노아가 말했던 그 심판이구나, 아 그렇다면 빨리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온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얼마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노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술 먹고 막 겔겔거리잖아요. 전 그것이 어떤 그 형제들을 잃은 그때까지 이제 다 살아있었던 전 인류가 한 방에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공황 상태,
그 어떤 외로움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우리가 좀 박스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70일 동안 홍수 기간이었거든요. 총 합치면 370일 동안이라고 하면 1년하고도 조금 넘는 세월이잖아요. 360일, 그 당시에 달력으로 360일에다가 11을 더한 숫자, 그러니까 370일 동안 홍수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365일을 1년으로 치지만 그 당시에는 361일을 1년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방주 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재우잖아요. 영화에서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 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똥을 퍼낼 수도 없어요. 왜?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천장에 공기구멍만 있어요. 밖을 내다도 못 봐. 밖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못 봐요. 하나님께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창문만 내가지고 그 창문으로 공기가 유입되고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똥통이 가득 있을 거예요. 똥이. 먹기는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싼거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옛날 표현으로 보면 권념하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념하사, 불쌍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는 얘기죠. 구원이 우리가 뭐 방주 안에서 요즘에 그 카페리오 타고서 유람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삶 자체가 전쟁터였을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물을 재 나가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출발을 제사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를 시작할 때늘 예배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 노아의 그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자, 이것도 또 20절로 나와집니다. 20절.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자, 이제 뭐왜 포도나무를 제일 먼저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술 생각이 나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술 생각이 나요? 다 죽었으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노아와 친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뭐 친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그러니까 벌거벗고 누운 것이 그 이제 자식들한테는 그 흉이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경건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가 의로웠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싸나워졌을 수 있어요. 좀뭘 엄했다고 할까요? 너 왜, 세상 물 먹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그 본인 노아가 의로웠다고 나와 있지. 그 자식들도 의로웠다.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노아를 생각해서 그 자식들도 같이 구원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는 노아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뭐, 예를 들어서 노는 자식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막 화딱지가 나겠어요. 왜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의 삶을 알지 않느냐. 아버지가 저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거짓말 아니실 거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서 또 함께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아버지가 술 먹고 실수를 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비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소스를 누가 노아가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허물을 실수를 갖다가 떠벌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예, 아버지의 허물을 이제 가려주는 것이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어떤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샘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지만 가나안과 그의 아버지 함에게는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땅이 그래서 정복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의 어떤 실마리, 어떤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저주가 있었고 그 저주에 의한 정벌을 가나안 땅이 당했고 정벌되지 않은 것은 종들의 종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자, 마지막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 21절로 25절, 21절로 25절까지 박스입니다. 10장 21절로 25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루과 아람이요. 여기서 쭉 나오죠. 자, 에벨.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에 보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여기에 이제 이 그 에벨은 뭐냐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에벨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이렇게 이제 세웠다는 얘기죠. 또 이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벨이 세운 나라는 에벨이 히브리라고 불렀다기보다는 그 유프라데스 강에 있던 사람들이 부를 또 여유로움을 찾아서 떠난 그들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부른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벨은 자손이 번창하면서 살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함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그 강 줄기를 따라서 그 가운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 지역이 되는 것이죠. 바벨 탑 쌓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데 이 에벨이 쌓은 저 마을을 건설한 곳은 척박한 곳이었어요. 하란 지역이었거든요. 하란, 바다나람. 그러니까 하란 지역은 조금 고산지대고 물도 부족하고 땅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함의 나라로 자꾸만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살던 너희가 거기 아라라산 밑에거든요. 먹고 살겠다고 강을 건너왔냐? 뭐 이런 비난 내지는 비아냥이 들어있는 거죠. 니네 뭐 우리 뭐 믿음 없다 어쩌고 저쩌고 뭐 물질이 다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만 배고프니까 니네도 왔잖아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탄 나라에서 출토된 점토판을 보니까요 당시 인구가 26만 명 정도의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 지나서 노아 6대째인데 6대째에 26만 명 정도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6대 지날 동안 그러니까 한 명당 자식들을 뭐 수십 명씩 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하루 뭐 2년에 한 명씩만 낳았다고 하더라도 수백 년 동안 낳고 뭐 몇 살 정도 되면 애를 낳습니까? 뭐 한 20대부터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낳는 게 아니라 난 사람과 자라는 사람이 또 낳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니까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닌 것이죠. 11장부터는 주기도의 성경 공부 두 번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